안녕하세요. 팔레오고 오문전지 판자TV의 판규정원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팔레오고 형사 개인정보보호법과 증거능력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55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이 사건은 이제 증거능력에 대한 판결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피고인 A, B, C, D라는 사람이 이제 책임당원을 모집을 하면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 이제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경선 운동을 하고, 둘째,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셋째, 선거 관련 금품을 취수했다.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요거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냐 아니냐, 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냐 안 했냐, 또는 선거 관련 금품 운동을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돼요. 뭐냐면 피고인 CD가 피고인 A를 위해서 처리한 입당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당원을 모집을 한다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금 기소가 되는데, 책임당원의 입당원서를 이제 증거로 냈어요. 증거로 냈는데 요게 증거능이 있느냐. 두 번째,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요것도 증거는 있냐 없느냐. 이 두 개, 입당원서, 진술서를 원심은 모두 증거는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죄를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정보 처리라는 거는 이렇게 입당원서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주민, 뭐 주소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개인정보예요.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사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 기관 외에 법인, 단체, 개인도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개인, 이 사람, 입당원서 처리한 사람, 이 피고인 CD, 이 사람도 수사 공소를 위해서 필요한 게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공소의 조회 및 보고 규정, 요것도 그 특별한 규정이 되느냐, 이게 두 개고. 세 번째, 진술서를 찾아가서 받아 직접 작성하게 한 진술서, 요거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되느냐, 요 세 개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에 한정됐다. 따라서 회사, 단체, 기업 이런 거는 이 규정의 대상자 아니다. 따라서 요걸로 CD가 임의로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을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 위반. 두 번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CD가 임의로 제출한 입당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아까 말했죠, 수사기관의 공문서 조회 뭐 이런 걸로 개인정보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한 규정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 공문서의 조회 및 보고,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CD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임의로 제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수사관의 협조에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한 공공기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은 수사관에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 위반. 두 번째,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한 제공은 특별한 규정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공문서의 조회는 안 된다. 따라서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갖고 있던 이 CD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관에 준 거, 요거는 다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술서와 진술서를 작성한 시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간, 마침 시간,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해야 된다. 진술서만 가져와서 제출하면 이 별도의 조사 과정 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입당원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CD가 제공한 거, 요거는 다 증거능력이 없고, 둘째, 그
진술서, 작성자가 직접 달성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 아는 거는 증거능이 없다. 둘다 증거능이 없고 원심이 증거능이 없다 한게 맞다라고 해서 판단하고 끝난 겁니다. 이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진술서 작성 과정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정보가 가진 정보를 담은 어떤 서면을 개인이 수사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거 되는 거는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쓸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개인이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술서. 수사관이 와가지고 회사나 이런 데 찾아와서 진술서 써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수사관은 반드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 도착한 시간, 마친 시간, 그 다음에 누구 장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의 입회하에 작성했는지 이거를 다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서 진술서와 같이 편찰을 해야만이 그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호를 할 경우에 그 이런 개인정보가 담긴 그 증거 그 서류라든지 또는 진술서가 있다면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지켰는지 변호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없으면 증거능력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